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멋있게 해주려나? 아, 오늘은 이제 평생 복을 불러오고, 네, 재물과 복을 막 불러올 수 있는 색상과 숫자가 있어요, 방향과. 방향과? 어. 그 일반 사람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 너무 생소하지. 근데 이제 띠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아, 띠별로 나이별로. 띠별로 나이별로. 네, 사람마다 생년월일시 네. 사주 팔자라는 게 있는데 기본 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많이 이게 근접체에 가요, 그래도. 그럼 나이만 얘기한다는 얘기네요? 어, 나이, 띠하고 나이하고요. 아, 띠하고 나이. 그래서 나한테 재혼을 불러주고 복을 네. 불러주는 그 색상과 숫자 방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럼 방향이라 하면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어느 방향에 가서 만나고 거기서 미팅을 하며 브리핑을 하면은 성사가 되고 오더를 받고 그리고 이사를 하면은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거기 닦아서 앉아 이제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앉아 있잖아. 왠지 모르게 돈이 불어나요. 아, 그러면 왠지 모르게 줘. 또 색상은? 색상은요, 그 색상을 읽으면 왠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흘려가고 네네. 뭐 연애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네. 색상 네. 그게 아주 영향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평생 나에게 기본적인 지지예요. 이거는 본인의 평생. 타고난 운명이에요. 운명 속에 들어있는 색상과 숫자와 방향이에요. 아, 그러면 평생 이것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편안하게 이사를 가려면 뭐 3, 4일방만 안 켰어도 그 방향으로 이사를 그렇죠. 하면 좋다. 나에게 방향이 맞는다라면 그 방향을 가잖아요. 거기서 네. 불어납니다. 부자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경험했어요. 개그지 때 네네. 그 방향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막 불처럼 일어났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지금도 그쪽 방향에 맞기만 하면 내가 만약 움직인다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이제 매년 3, 4일방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만 아니라면 네. 나한테 합숙이 닿고 갈록이 닿고 이 방향이 맞다라면 글로 한번 이사를 하시잖아요. 네. 금전이 막 불어나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이제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네. 뭐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네,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네 할 때 네. 나에게 맞는 사람이 그쪽 내가 나하고 맞는 방향에 가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람을 소개를 받거나 여행을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네. 그 방향에서 만난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인도 되고 나의 배우자도 되고요. 네네. 나의 상호 파트너도 될 수 있고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거, 이 꿀팁만 쪽쪽 뽑아가지고 전해주려고. 꿀팁? 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든 게 좀 힘들고, 금전도 힘들고, 힘들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운기를 좀 이렇게 돋아주는 그러한 색상, 숫자, 방향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평생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과 숫자와, 그 다음에 색상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쥐띠부터 얘기할 거예요. 소띠, 쥐띠. 두 오늘은, 띠가 같이 가요. 오늘은 쥐띠인가요? 네. 소띠, 쥐띠가 같은 방향에 같은 색상으로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자생. 무자생. 13살이에요. 13살. 네. 기축생 12살. 12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편안해지고 왠지 공부도 잘 되고 지가 하는 게 잘 돼요. 애기들이야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면 되겠죠? 아,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그럼 나한테 맞는 색상이라 그러면 네. 집안의 그 벽지 색깔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관련이 되나요? 벽지는 아니에요. 벽지는 아니에요. 벽지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지갑, 네. 속옷, 네. 겉옷, 핸드백, 신발, 네. 기타 등등 소지품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집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네.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본인 이 신체에 이렇게 장신구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거. 네네. 특히 지갑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죠? 그러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자생하고 기축생. 무자생 13살, 기축생 12살이요. 네.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 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2하고 7이에요. 2하고 7이요? 방향은 동쪽이요. 동쪽. 예. 동쪽으로 가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죠?
그러겠네. 무병장수합니다. 방향을 맞춰주면. 네. 그리고 이제 병자생 25살. 네네. 그리고 정축생 24살. 24살. 검은색이에요, 색상은. 아, 그래요? 네, 숫자는 2하고 6이고요. 아, 1하고 6. 방향은 서쪽이에요. 이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바쁘죠? 네. 그래서 사랑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색상을 참고하시고, 이런 날짜에, 이런 네. 방향에 가서 내가 뭐 소개를 받는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네. 그럼 합격률도 좋고요. 나에게 굉장히 이 행운을 불러온 숫자와 방향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갑자생 37살이고요. 네네. 을축생 36살이에요. 네. 색상은 백색이에요. 백색. 하얀색. 평상시에 셔츠 같은 거나 티셔츠라도 좀 환한색을 입으면 좋겠네. 하얀색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되고요. 파스텔 계통은 괜찮아요. 아, 파스텔. 네. 백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4하고 9예요. 4하고 9.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 네네. 북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 질풍노도의 시기 있죠, 이 사람들은. 네네. 사업이며 직장이며 막 금전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실 분들, 네. 결혼을 해야 될 분들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임자생 48살, 네. 그 다음에 개축생 47살. 네. 이 사람들은 곤색입니다. 곤색. 네. 검정색은 안 돼요. 네. 진한 색이다 하더라도 곤색 계열. 네. 그리고 이제 행운의 숫자는 3과 8이고요. 네.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 예. 남쪽으로 하면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가 좀 잘 안 됐어, 그동안. 네네. 아우, 집 탓을 하고 뭐 탓을 했는데 안 된 거야. 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래요? 남쪽 방향으로 한번 이사를 해보시거나, 남쪽 방향으로 사업장을 얻어보시거나요. 네. 사업하실 분들. 왜냐면 여기 이 나이에는 많이 그런 변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년엔 또 이렇게 변화 변동이 많아요. 삼살방만 아니고 대장군방만 아니면, 그렇죠. 나하고 천록이다고 합식이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관인이다고. 이런 방향에 나하고 딱 떨어진 거야. 내년에 네. 이사를 할 건데. 네. 그럼 꼭 남쪽으로 가보세요. 네. 그러시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네. 하고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자생. 경자생. 61살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신축생 60이 되고요. 네. 노란색. 노란색. 네. 행운의 숫자는 5와 10이고요. 네. 방향은 서쪽인데요. 네. 노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황색도 괜찮습니다. 네. 옷을 입을 때 황색이라든가. 네. 이런 색도 괜찮아요. 경자생이나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해 이제 2020년을 보면 몸도 좀 안 좋고 끓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색상을 선택해서 옷을 입으면 훨씬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 어디 가서 내가 앉아있거나 자는 방향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자생. 무자생은 나이가 있죠? 네네. 73살. 네. 그리고 기축생. 72살입니다. 네. 색상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2하고 7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의 방향은 동쪽. 동쪽.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무병장수 하실 수 있고, 금전도 그렇고, 그동안 매매가 안 돼서 뭐 정리를 해도 안 됐어 그랬는데 이 방향에 계시잖아요. 네네. 순조롭게 뭐가 이렇게 물 풀리듯 풀린다 그러죠. 네. 실골이 풀리듯이. 네. 줄줄줄 풀러가요. 그리고 이제 자손의 근심이 있거나 결혼을 못했어 막 이랬어요. 방향을 한번 옮겨 보세요.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향에 있으면 건강하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고요. 네, 다들 대박 나세요.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